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지짐이 양배추전 야물딱지게 부쳐볼게요. 양배추는 부침할 때 겉돌지 않도록 얇게 채 썰어주고, 양파 역시 너무 두껍지 않도록 채 썰기, 청홍고추는 동글동글하면서 얇게 썰어 씨를 털어내고, 크래미 맛살은 길지 않게 반으로 2등분한 후 결대로 찢어줍니다. 이어 베이컨도 재료와 잘 어우러지도록 자그마하게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. 준비된 재료는 모두 볼에 담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골고루 섞인 부침 재료에 점성을 줄 계란과 튀김가루를 넣어주고, 간을 맞춰줄 맛소금과 후추 약간을 넣고, 부침 재료가 충분히 엉기도록 꼼꼼히 섞어줍니다. 이번 부침은 간장을 따로 찍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간이 좋고, 간장을 찍지 않아 재료 개개별의 맛을 충분히 느끼며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부침을 합니다. 약불에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, 부침 재료를 한 주먹씩 떠서 두툼하게 부침을 합니다. 이번 양배추전은 얇은 것보다는 두툼한 것이 한 입을 먹어도 푸짐하면서 아삭하고 고소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툼하게 부치는 전으로 타지 않도록 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면 얼만큼 맛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두툼한 양배추전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